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2의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마찬가지 비상 코넥터 나왔네. 지상 15층 건물에 비상 코넥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단상距離 220인 경우에 간선의 최소 허용 전류를 계산하시오. 안전전이 1.25배고요. 역류는 0.9 적용한다. 자, 우리 허용 전류고 할 때는 네, 뭐냐면 전동기 전류 합계. 자, 합계가 50A 이하할 때는 어떻게 하냐? 1.25배를 곱해주고요. 그다음에 50A를 초과한 경우에는 자, 이때는 1.1배를 자, 곱해줍니다. 전류에다가. 그래서 허용 전류와 또 우리가 산출할 때 허용 전류는 자 1.25에 전동기 정격에다가 자 기타 전열기에 있으면 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얼마? 50A 이하니까. 만약에 50A를 초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 적용해야죠. 자, 허용 전류는 1.1 전동기 전류 합계 플러스 그다음에 기타 전열기기. 자, 전류가 있으면 이렇게 더해서 산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전동기 비상 코넥트에 공급되는 전동기 전류부터 한번 구해보면 I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야? 자, V분의 P입니다. 근데 15층이라면 그럼 비상 코넥트가 몇 개가 설치되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11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 비상 코넥트는. 자, 그러다 보니까 11층 하고요. 자, 12층 들어가고 13층 들어가죠? 그 다음에 14층, 그리고 몇 층? 15층에서, 자, 몇 개가 설치됩니까? 5개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공급 용량은, 전압은 220이고요. 자, 3개 이상은 3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에다가, 곱하기, 여기 1.5kV죠? 자, 그럼 곱하기 10의 3승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뭐냐면 자 바로 전선의 용량이 나와요. 자 고압시 얼마냐 보니까 20.45가 나왔네요. 자 20.45A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1.25 곱하기 20.45에다가 자 플러스 이제 여기 기타 전연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5. 얼마가 56A가 이렇게 자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요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징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건물에 설치하는 비상 코드는 몇 개냐? 다섯 개가 설치된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요런 거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이제 뭐하고, 비상 코넥트 설비에 설치 대상하고, 그 다음에 허용 전류 어떻게 구할 거냐? 요런 것들 초점 맞춰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에 비상 코넥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 지하층 수가 3계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모든 층에 지하 모든 층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터널 같은 게 얼마일 때? 500m 이상일 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세 가지 비상 코넥트 설치 특정 조항 대상물 자 그걸 갖다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문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참고로 이제 해설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옥내 수화전 설비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 설비 또는 축전이 설비를 설치하라고 한다. 비상전 설치 기준은 어떤 거냐? 자, 이거 앞서 우리 앞에 차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죠? 정거장에 편례 된다. 20분 이상이다. 사용 전 차단 셔틀 할 거냐? 방화구에 캐야 된다. 비상조명 등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자, 마찬가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 봤을 때 답이 이렇게 팍팍 돌출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참고로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에 구분 안 된다. 이거 외에 단 뭐는 가능하다? 열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그런 설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이 바로 나와 있네요. 6번. 다음은 공기관식 감지기 시험 방법이다. 가와나에 들어갈 공통적인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어떤 시험을 하고 있냐면 자, 유통시험입니다. 유통시험. 유통시험이니까 유통시험 방법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린 것은 우리가 뭐냐면 다이어프램이라고 합니다. 자, 다이어프램 돼 있고, 네,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관이 이렇게 접속이 돼 있죠. 공기관이 접속돼 있어. 자, 공기관 접속단자 P1, P2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기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시험 구멍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니크, 자,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는, 니크 구멍. 보통 리크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단자. 자, 시험 단자. 이렇게 되어 있고, 평상시 공기 유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 부분 갖다 그린 겁니까? 바로 이제 검출볼. 관련된 시험 내부에 있는 부분이에요. 시험 내부. 자, 그 부분을 갖다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어프램을 갖다 조금 확대시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점이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가정할 때는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다이어프램인데, 따뜻한, 덮여진 이런 이제 공기가 들어가 되면 여기가 뭐가 돼? 자, 팽창이 되니까 얘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접점이 붙어버리죠? 그쵸? 자, 접점이 붙어버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화재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갖다 여기 다이어프램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관이 지금 적합하냐 아니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유통시험은.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요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 요걸 갖다 이렇게 떼요. 자, 떼 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뭘 갖다 접속하냐면, 이제, 마노미터라는 장치를 접속하는 거죠. 여기. 그쵸? 마노미터를 갖다 접속하고, 그 다음에, 시험 단자에다가, 여기다가, 자, 뭘 갖다 이렇게 접속하냐면, 자, 바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공기 주입 시험기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공기 주입 시험기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정상적인 명칭이에요. 자, 표준 명칭. 공기주입 시험기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바로, 테스트 펌프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공기주입 시험기를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마노미터를 접속을 한다. 이 형태에서. 시험 레버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이 있고, 자, 그리고 하단에 위치가 있다. 상단은 노멀이고요. 그 다음에 중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어요? 자, 바로 PA가 되어 있고요. 하단은 DL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렇게 구성됐을 때 상단에는 이제 뭐냐? 노멀이에요. 평상시다 이런 얘기지. 평상시. 그 다음에 P하고 A인데 P는 이제 파이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유통시험 할 때. 자, 유통시험일 때는 어디 갑니까? P 위치에. A는 이제 뭐냐면 액션이에요. 어? 액션이니까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냐면, 자, 바로 화재 작동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 계속시험이 있어요. 자, 이런 시험할 때 이제 여기 중단 위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D하고 L인데, 자, D는 이제 뭐냐면 다이어프램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접점 수거 시험할 때는 D에 위치가 합니다. 그 다음에 L은 이제 뭐냐면, 리크예요. 그래서 요거는, 리크 저항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접점 수거 시험이나 리크 저항 시험할 때는 어디에 놓고요? 하단에 놓고요. 그 다음에, 유통 시험이라든가 화재 작동 시험이나 작동 계속 시험은 어디 간다? A에 간다. 중단에. 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디가 있어요? 상단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통시험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원료가 있어야 돼. 시험 레버가 중단에 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마노미터를 접속하고 공기주입 시험기를 접속하고 자 시험 레버를 또 어디에? 중단에 놓습니다. 자, 중단에 놓으면요.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중단에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공기관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단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공기관 길이에 따라서 여기서 적정 공기량을 주입을 합니다. 자, 주입을 해서 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지고 뭐가 올라오면 마노미터의 수위가 여기는 물쳐오는 거예요. 자, 공기가 들어가니까 얘가 점점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멈춘다? 자, 100mm가 딱 올라갔을 때, 즉 10cm가 올라갔을 때 공기 주입을 했다가 자, 뭐예요? 자, 멈춥니다. 자, 멈춰가지고 얘가 그대로 있으면 공기관이 정상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됐다가 얘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뭐야? 공기관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00까지 올라가지 않아. 그럼 중간에서 찌그러진 겁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다 확인이 되면 어떻게 이제 확인되면 시험 내벌 갔다가 어디로 옮기냐면 요 하단으로 가요. 자, 하단에 가면 이게 중단일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단에 가면요.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공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니까 자, 그럼 뭐예요? 바로 이 니크 구멍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럴 때 100에서 하단으로 내렸을 때 얼마까지 내려온 걸 시간 측정한다? 2분의 1로 떨어진 시간. 즉 50mm까지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통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되세요? 수위가 정지 후 내부 핸들을 조작해서 송기구를 열고 공기를 뺀다. 자, 이 경우에 마노미터의 수위가 2분의 1 정도 50m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시간을 측정을 한다. 자, 따라서 이거는 뭐야? 유통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마노미터는 되고 다른 쪽에 테스트 펌프인데 자, 요거는 이제 정식적인 표준 명칭이 자, 뭐라는 거? 공기 주입 시험기라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 펌프 대신에 여기다가 자, 공기 주입 시험기. 자, 요게 이제 표준 명칭이니까. 자, 하고 또는 여기다가 자, 뭐 테스트 펌프. 그러니까 요렇게 답을 작성해 줄 수도 자,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라 그러면 이제 공기 주입 시험기. 자, 요걸 갖다 쓰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정답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예, 표준이 이거니까 시험 장비가. 자, 따라서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 할 때 보면 이제 뭐가 있었어요? 자, 바로 유통 시험의 방법이 있었고 유통 시험의 목적도 있었죠. 자,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방법에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